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탈환을 한 마을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거리를 나와 정말 고맙다고 우크라이나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 있는 한 사료 공장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건물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벨고로드입니다. 러시아 영토인데요. 현재 몇 시간째 계속해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수부대들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각종 박격포와 화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은 후방에서 러시아 탄약고를 폭파시키거나 장비들을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후방 지역입니다. 이건 전기 오토바이인데요. 소음이 적어 후방에서 적들에 대한 공격을 가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기 오토바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에 폭탄을 매달고 참호 위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한 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는 밀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동,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서는 빵값이 3배나 올라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적십자에서는 아프리카 인구의 4분의 1이 기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억 4,600만 명이 기아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급진 세력이 준동하고 아랍의 봄이 나타났던 이유가 식량난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추후 큰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